Oh.
예수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품을 그렇게 담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연령 상관없이, 직분 상관없이, 환경 관계없이, 지식 상관없이 갈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성격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성격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은 자신이 혈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천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타고난 성격을 나는 어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런 환경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는 이렇게 전혀 달라질 것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맞춰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격도 변화될 수가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변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변화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운명이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내 성격, 내가 바꿀 수 없는 내 성격, 모든 것은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내 성격은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바꾸어서 갑시다.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으로 예수님 이 땅에서 최초로 택하신 열두 제자 가운데 다섯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성격이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거의 살인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살아서 전혀 하나님이 어쩌면 이 사람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소개되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본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인데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 이상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난 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일행 가운데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이 로마 군병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은 벌써 베드로와는 3년 이상, 최소한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본래 어부일을 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어부일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칼을 갖고 다닙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어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칼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어부 직업은 3년 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몸에 칼을 지니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칼은 작은 어쩌면 식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학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과 그 일행들이 대치할 때 최소한 2m 내지 3m는 거리가 있습니다. 바삭부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은 긴 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칼을 잘 쓸길래 이 베드로는 정확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오른편 귀를 정확하게 베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사람은 육의 것이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육신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서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이 입에서 하는 말이 최소한 3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언정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 모릅니다.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주님께서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사람, 감정이 앞서는 사람, 육신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는 영접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최소한 3년 세월은 흘렀는데 아직도 나는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언제든지 내게 불리하면 나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 전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하게 서셨던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큰 행운을 잡았는데 예수님의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다른 이름을 지어주신데 너희들은 보안느게야. 보안느게. 따라 하시겠습니까? 보안느게. 이 보안느게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레가 어떤 것입니까? 벼락치는 성격입니다. 대단히 다혈질입니다. 이 사람들 성격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어느 정도로 급할까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포악할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셨을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막을 때 이때 야고보가 요한이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이 동네 다 태워서 사람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보아느기라고 이름 지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자신들을 두르지 못하게 돼서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무적입니다. 대단히 성격이 편파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다혈질이고 대단히 혈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3년 이상 주님을 만났으면 사람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영접한 지가 몇 년이 흘렀는데도 나는 도대체 성격 하나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내 자신은 나를 통제를 못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 버렸을까요? 안 버리십니다. 한번 택하시면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은 서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후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내 손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난 믿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 의심 많은 사람입니다. 몇 년입니까? 최소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이 사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는데 나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모습입니다. 혈기 많은 사람, 육신의 힘만 믿고 행동하는 사람, 3년이 지났는데도 칼 차고 다니는 제자 베드로, 그리고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자신들을 푸대접한다고 해서 하늘에 불 끌어내려서 다 태워버리자는 이런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다 했을 때 믿지 않는 도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을까요?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 13권에서 14권에 기록했던 그렇게 전해지는 이 바울. 손수건 앞치마만 갖던져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이 천주가 갖던져도 귀신이 나가버리고 모든 병이 치료되는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바울.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바울.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살인마입니다. 누구를 죽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최초에 예수님께서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일곱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충성스러운 성령 충만한 서대반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서대반 집사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된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전부 돌들어서 서대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주동자가 사도행전 7장 58절에 바울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 쓸 수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흘렀는데도 그렇게 전설의 인물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불가능한 사람들,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성격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아무리 나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포악해도 세상에서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잡으시면, 우리 주님이 잡으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는 위대하게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가능성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한마디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사건을 보게 되면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고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리 와서 조밥 먹어라. 한마디도 그들에게 식사를 마련해 주시면서도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으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요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 한 말도 안 합니다. 단 한마디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기 많았던 베드로 그 얼굴이 다락방에 그 얼굴 보이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됩니다. 혈기 많은 야고보 요한의 모습도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의 얼굴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합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바람이 임하며 불이 임하며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받는데 이 성령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도망가 버렸던 사람, 나는 저 예수를 몰라 부인했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예수님 팽개쳐버리고 가버렸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그의 모습은 이렇게 성령 받고 난 뒤에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을 때에 성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에 3,000명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옵니다. 전도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베드로의 설교, 이 베드로의 능력은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루에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버림받을 만한, 어쩌면 주님이 버려야 되는 이 쓸모없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났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꾸지는데 그에게 하나님 가공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느 정도 능력을 주셨을까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치료될 것을 믿고 베드로가 항상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얼마나 그는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베드로가 지나만 가면, 그림자만 지나만 가도, 내 몸을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들었거나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절벽에 앉아있고 누워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길거리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 치료되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이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왔을까요? 성령이 임하며.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내 믿음은 늘 변질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변덕장입니다. 내 성격은 하나님 도대체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시간 간절하게 구합니다. 주여 성령을 내게 주소서. 성령을 받길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이 민족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혈기 많았던 사람은 야고보. 이 사람은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열두 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던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성령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정언하다가 예수님 정인되었다가 붙잡혀서 헤로당이라는 사람에게 그런 목이 잘립니다. 그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런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런 순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혈기 많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 사람은 성경에서 열두 제자 가운데 사랑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혈기 많았던 사람이 하늘에서 불 끌어내려서 동네를 다 태워버리자고 했던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일러바쳤던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을 다섯 권을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그런 마지막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을 기록할 때에 밤모라는 곳에 그는 던져졌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한 번은 끓는 기름 감아 솟에 한 번은 독사 굴속에 던져진 그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구름에 질질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밤모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짐짝 던지듯이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거기에 던져버렸던 이 요한은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서 고난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요한아 내게 하늘문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너는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 받은 사람,
오늘 예수를 두려워서 오늘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에게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야고보도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도 변화되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사람 나중에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그는 애굽으로 가다가 원주민한테 맞아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게 가나이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거의 마지막 기도는 순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죽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장본인,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사람의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하고 주의 종이나 성도를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 찬란한 빛이 이 사람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것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사람, 내가 나 자신을 보기에도 내가 스스로가 미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또 무너져버립니다. 환경은 도저히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내게 임하면 나는 변하여 새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성령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성령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성령이 임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성령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렇게 포악했던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한 가지 죄가 되어서 스데반을 사람들이 몰매를 해서 돌을 던져 죽였던 이 장본인, 이 사울된 이 바울, 이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만 나는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성령을 받은 이 바울같이 나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허무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저 천국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이 축복만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는 내 몸과 육신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진정으로 그 입으로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는 끝까지 가보아야 알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기뻐합니다. 열매를 보면 내가 너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울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는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자랑하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세요. 내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명예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실에 나를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삽시다. 오늘 사람손은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만 내가 의지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흔적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흔적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박혔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손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대신 그 손에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내게 이 흔적이 있나요? 나는 내미는 손이 없습니다. 널 움켜쥐기만 원합니다. 주님의 손은 펴신 손입니다. 움켜진 손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손을 펴세요. 사랑의 손을 펴세요. 용서의 손을 내미세요. 은혜의 손을 내미세요. 화해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주님 발에 못 박히신 것 내게 이 흔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이 발로 다녔던 수많은 세상 더러운 죄 짓는데 다 다녔던 이 모든 죄투성이로 오물덩어리 밟고 다녔던 내 발에 주님이 내가 발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못 박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의 길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지옥길이 아니요 천국길입니다. 내 머리에 주님이 서셨던 면류관 흔적이 있습니까? 왜 주님이 가시 면류관 머리에 서셨습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지었던 죄, 지식적으로 지었던 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 머리만 믿고 살았던 이 저주의 가시체를 우리 주님이 대신 주셨습니다. 내가 써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쓰셨습니다. 오늘 내게 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 민족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 성도를 덮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자나깨나 십자가 자랑하고 어떤 사람이 자랑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십자가 자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모습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받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주여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내가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이 가는 길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